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포닉스에 재직 중인 이용태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용태고요. 그리고 소어나 컴뱃암즈 등의 다수의 FPS나 TPS 프로젝트에서 참여해서 레벨자인을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레벨자인을 게임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나 아니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아니면 이제 오버워치에서 레벨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오버워치 게임을 하면서 이제 스카우트 제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레벨 디자이너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일반 게임이었어요. 저는 자리아를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지브롤터 맵이었던 감시 직업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레벨 디자이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서 가끔씩 그런 질문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FPS세요? 이래가지고 네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이랬더니 혹시 판교 출근 가능하세요? 이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면접 보러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어 봤었는데 이제 면접까지는 진행이 안 됐었는데 제 생각에 중간에 프로젝트가 접혔다고 들었고 아마 이 근처에 있는 앱무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랄까 이 아이디를 레벨전에 쓰면서 뭐랄까 개인 이 뭐 PR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연의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강연을 가장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질문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찾았죠. 바로 이제 입사 면접 때였어요. 입사 면접을 진행하면서 네, 누군가가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셨던 거죠. 이제 2007년도에 넥슨 데브캣의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기획 파트장님하고 그래픽 파트장님이 동시에 오셨어요. 보통 저는 한쪽 파트이기 때문에 한쪽 파트분만 오시는데 양쪽 파트분이 동시에 오셔서 이제 설명을 하시기를 본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획적인 것과 그리고 그래픽적인 것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와서 함께 보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그냥 그럭저럭 훈훈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이제 기획 쪽과 그래픽 파트 분이 딱 둘이서 예,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 한쪽을 선택한다면은 이 기획을 할래 아니면 그래픽을 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자기 팀에서는 기획 파트와 그래픽 파트가 나눠져 있고 당신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한쪽 파트에 소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파트에 소속해서 물어보신 거죠. 그때까지 저는 배경 모델러였어요. 뭐랄까 프랍을 만들고 레벨 디자인도 하고 즉 맵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전개도를 그리고 있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입사할 때 3D Max를 배워서 입사했기 때문에 배경 모델러를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별 생각 없이 그래픽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면접관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더니 점점점점점 하다가 또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셨죠. 아, 본인 포트폴리오는 기획 쪽에 설명이 많고 그래픽 이야기는 거의 없는데 왜 그래픽을 선택했느냐 딱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방금 생각했던 걸 그대로 이제 대충 설명해 드렸었죠. 그랬더니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와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 레벨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 이후로 이제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동일한 이 레벨 디자이너로서 했던 일들이에요. 뭐 더미웹 제작도 하고 배경 모델링도 하고 기획서도 했었는데 각 회사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이거는 모두 똑같은 장르였다는 거죠. 이 FPS나 TPS 슈터 게임 장르였는데도 전부 다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전부 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수많은 이런 뭐랄까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드는 그 의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뭐랄까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했어야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찾기 위해서 이 레벨 디자이너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는 레벨 디자이너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게임 플레이는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레벨 디자인 어떻게 하지? 이런 세 가지의 아주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 강연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파트는 크게 그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레벨 디자이너와 게임 플레이, 레벨 디자인 프로세스인데요. 제일 먼저 레벨 디자이너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간략하게 레벨 디자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레벨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레벨 디자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일단은 이 레벨 디자인이 무엇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팀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게임에서는 이렇게 사업팀, 인사팀, 개발팀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팀에서는 프로그래밍팀, 아트팀, 기획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팀 안에서도 크게 보자면은 시스템 기획자와 컨텐츠 기획자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기획자는 경제 전통 등의 시스템을 만들고요. 컨텐츠 기획자는 이제 뭐 다음 업데이트에 나올 맵들, 몬스터들, 무기들,
그런 것들, 그리고 맵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벨 제인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레벨 제이너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벨 제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배경 모델링을 많이 했었고요. 배경 모델링과 이제 전개도를 통해서 맵을 만들고 이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회사에서는 뭔가 레벨 제이너에 대한 상세한 기획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배경 아트 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에서는 PVE에 대한 뭐랄까 웨이브 디펜스 밸런스 조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혹시 1번이 레벨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배경 모델링이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했었는데. 예, 그러면은 2번 기획서를 작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까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밸런스 조절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되게 잘 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셋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서 이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게임을 신을 만들다고 쳤을 때 제일 먼저 기획자는 기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슈퍼마리오의 미야모토 시게루가 썼던 기획서인데요. 이런 기획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규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머가 이 기획서를 보고 구현을 합니다. 점프가 얼마가 되고 뭐 점프 미끄러짐이 얼마가 되며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티스트는 이제 캐릭터나 몬스터나 아이템에 대한 도트를 찍고 배경을 예쁘게 만들겠죠. 이렇게 했을 때 게임이 완성이 될까요? 일단 캐릭터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몬스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허전하겠죠? 이게 왜 완성이 안 될까? 바로 이 레벨 제한이 있어야지 게임 플레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 간단한 배경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몬스터들 배치하고 그리고 이러한 저런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게임 플레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벨 제한에 대한 정의는 시스템과 환경을 아울러 게임 플레이 만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란 이제 캐릭터나 몬스터, 아이템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이러한 뭐랄까 플레이어가 점프할 수 있는 발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아울러서 게임 플레이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레벨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팀에서 보자면은 이 레벨 디자인은 아주 거의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게임의 재미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짧게 레벨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짚고 나갈게요. 레벨 디자인의 기획의 역사도 찾기가 어렵고 사실 프로그램의 역사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레벨 디자인의 이제 전체적인 역사는 한번 짚어보기가 좀 난해한 구석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처음에 초기의 게임들, 78년도, 80년도 이런 류의 게임들은 보통 하나의 화면이었어요. 하나의 화면에서 하나의 스테이지에서 전체 게임 레벨 디자인이 구성이 되었고 그 안에서는 뭔가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아진다거나 이런 들의 구성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슈퍼마리오 월드 브라더스에서 레벨 제한의 원형이 생기게 되고 플레이어에게 의미 있는 선택이나 아니면은 의미 있는 선택을 주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건 배틀존이라는 게임인데 굉장히 원시적인 레벨 제한이었어요. 그냥 필드가 있고 적의 탱크가 있고 탱크를 파괴하고 쭉쭉 점수를 올려가는 그런 레벨 제한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울펜슈테인을 오면서 FS 레벨 디자인의 조작의 기초를 설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WS 이제 화살표로 조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총이 있다거나 몬스터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규격을 적용해야 됐고 대신에 이 울펜슈테인에서는 구체적인 레벨 디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고 이제 미로를 돌아다니면서 결국 왕을 깨게 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조약한 레벨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울펜슈테인을 만들었던 존 로메로는 이걸 더욱더 계승하여 둠에서 이제 완전한 레벨 제한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FS의 레벨 제한의 기초를 설정해주죠. 이제 존 로메로는 그때까지의 수많은 3D 게임에 없던 각 공간 간의 전혀 다른 차이점, 예를 들어서 실내라던가 아니면은 바깥이라던가 그리고 어둠이라던가 빛이라던가 이러한 수많은 요소들을 다 조합하여 게임 플레이에 녹여내었고 그렇게 하여 FS 레벨 제한의 기초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둠을 따라가려는 수많은 아래작들이 나왔고 물론 그 누구도 둠을 이기지 못했고 이 기세는 퀘이크 1과 퀘이크 2까지 쭉 이어지면서
FS 장르를 완전히 독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게임이 나오게 되죠. 이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현대 게임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FS 게임들의 원형은 이 하프라이프에서 나왔습니다. WSD로 조작을 한다거나 그리고 레벨 디자인에 있어서 각 공간 간의 연결이라든가 기존의 둠은 예를 들어서 게임의 엔드까지 가면은 뭔가 스위치를 누르고 바로 다음 방으로 개연성 없이 가는 식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 하프라이프에서는 정확하게 이 맵에서 저 맵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전환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식으로 레벨 디자인에서의 명확한 구성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레벨 또한 레벨 디자인 프로세스의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하프라이프가 성공한 것이 뭐랄까 가장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들은 한번 명확한 실패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초기에 하프라이프 1은 퀘이크 1 엔진을 가지고 만든 사실상 그 퀘이크 1의 스킨만 바꾼 아류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게임이 너무 재미없어서 게이븐 유엘은 이걸 좀 보다가 이걸 좀 더 수정해서 출시할까 아니면 새로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했고 결국에 게이븐 유엘은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다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뭐랄까 이런 수많은 SSD나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스튜디오에 사용하고 있는 레벨 디자인 프로세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즉 가상의 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레이 테스트를 다 거치고 그 다음에 플레이 테스트가 모두 완료되면은 사운드나 아니면 그래픽을 얻는 식으로 하는 프로세스를 이때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의 뭐랄까 프로젝트 내에서의 실패에서 완전히 새로 부활한 성공이기 때문에 이 하프라이프가 진정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것은 하프라이프 2인데요. 더미 맵을 이렇게 오렌지 박스로 제작을 한 다음에 플레이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를 완전히 올리는 식의 레벨 디자인 체계를 이 하프라이프2에서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레벨 디자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레벨 디자이너의 그 뭐랄까 게임 재미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규격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레벨 디자인이란 이 시스템과 환경을 아울러 게임 플레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게임 플레이는 무엇이냐? 이 규격을 통해서 플레이의 흐름과 의미 있는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격과 규격이 가장 먼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의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선택이 되는 식으로 그 레벨 디자인의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이란 무엇이냐? 게임 플레이 만들기 위한 기초 제로, 즉 레고 블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레벨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밸런스가 전혀 다르고 그리고 밸런스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맵이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데 여기에 더욱더 이제 한번 만들어진 맵을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개판이 되게 되고 대부분의 많은 뭐랄까 실패한 프로젝트 스튜디오는 이렇게 초기 더미 맵 제작이나 아니면 규격에 있어서 그 어긋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보통 많은 뭐랄까 갓 게임들은 이런 초기의 실수들을 다음 차기 프로젝트에서 개선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만큼 규격에 대해 초기에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FS 레벨 디자인에서 뭐랄까 언패물의 규격 만들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규격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규격을 정할 때 크게 한 세 가지로 정했어요. 이러한 세 가지 정하는 것은 많은 경우 레퍼런스 게임을 참고로 해서 시작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무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현재는 이제 울펜슈타인 이후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뭐 하프라이프 1 이후에는 아예 무에서 시작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른 게임을 참고해서 이제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저는 말 들어서 가상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면은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언패물에 규격을 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언패물, 중간 언패물, 낮은 언패물인데요. 일단 낮은 언패물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뭐랄까 좀 작죠. 이러한 언패물은 어떤 플레이를 가지냐면은 서 있을 때는 상반신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앉아 있을 때에도 상반신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죠. 그러나 이제 앉은 상태에서도 공격이 가능해요. 그러면서도 하단은 막을 수가 있는 형태죠. 이런 형태를 저는 낮은 언패물이라고 가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면 어떤 밸런스를 가질까를 일단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팀원들과 함께 공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언패물을 볼게요. 중간 언패물은 아까보다 조금 더 크죠. 일단 앉은 상태에서 완전히 언패가 가능해요. 이것은 제 생각에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언패물 앞에 있으면 저는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공격을 할지 아니면은 숨을지에 대해서 명확한 숨을 이번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까의 그 낮은 언패물은 앉아도 상반신이 보였기 때문에 무조건 전투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 앉은 자세에서 숨을 수 있는 중간 언패물은 내가 전투를 할지 안 할지 명확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는 또 공격이 가능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때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음원 폐물 이런 차량 같은 폐물인데요. 근데 이 높음원 폐물은 시야를 완전히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공격 못하고 상대방도 공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 생각에는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혹은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의 상황이라서 이거는 보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속으로 몇 가지의 타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밸런스를 적절히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난이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넣었는데요. 큰원 폐물은 그냥 서로 간에 공격을 못하니까 일단 얘를 기본으로 하자 해서 1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원 폐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앉아서는 하반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조건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원패물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원패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플레이어가 다양한 뭐랄까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선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간 원패물을 3점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누구나 이제 자유롭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포복이 있는 게임이라면은 낮은 원패물의 점수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포복을 하면 숨을 수 있고 앉으면은 만 플레이어가 맞으니까 그러면은 또 점수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큰 원패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린샷이라고 옆으로 이렇게 빼꼼해서 기울이는 샷이 있죠. 그런 경우에 큰 원패물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점수보다는 좀 더 높게 설정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각 팀원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이제 레벨 제한의 일이고요. 그걸 통해서 명확한 합의점을 이제 보통은 디렉터겠죠. 디렉터나 아니면 게임 리드가 있다면은 그런 분들과 함께 명확한 합의점을 내어서 그래 그러면은 큰원 폐물을 1점으로 하자. 아니다. 큰원 폐물은 1.5점이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레벨 제한의 가장 큰 역할이고 이러한 규격들을 초반에 의미 있는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규격을 가장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명확하게 의미 있는 규격을 정의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의미 있는 선택, 네,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흥미로운 선택인데 이 말을 하셔주신 분이 딱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시드 마이어인데요. 게임은 흥미로운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아주 오래전에 해주셨고 여기에 따라서 그 철학에 따른 이제 시드 마이어의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엑스컴이나 이런 게임들이 출시되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뭐랄까 그건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흥미로운 선택을 어떻게 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 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자 이걸 또 더욱더 발전시킨 것이 리그 오브 레전드 기획 철학이었는데요. 그 기획 리그 오브 레전드 블로그에 가보면은 기획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하나가 이 의미 있는 선택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게임에 그냥 우월 전략이 있어요. 무조건 AP가 좋아. 이제 전문용어를 하면은 AP가 좋아 아니면은 AD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 우월 전략이 있고 뭐 무조건 피바라기를 사면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인피니티가 무조건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딘가에 빌드 오더를 만들어놓은 걸 쭉 따라가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플레이어에게 구매라는 버튼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상점에 가면 지가 알아서 구매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뭐랄까 일반도가 되고 이제 더 이상 흥미롭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는 자신의 개발 철학으로서 의미 있는 선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의미 없는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슈퍼마리오 게임의 예시에서는 플레이어가 점프할 때 적을 죽이시다고 쳤을 때 위나 아래나 완전히 동일한 선택이죠. 그러면 플레이어는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니 좀 밑으로 가면 조금 더 어렵다 정도?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에게 이러한 선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의미 없는 선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위에 이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밑에는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 누구도 아래로 갈 생각 안 하겠죠? 무조건 위로 가겠죠?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의미 없는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들이 진정으로 플레이어에게 의미 있는 선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선택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따라서 이제 의미 있는 선택의 조건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조아놨어요. 이제 인지, 게임 플레이어과 상기 영속성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각 하나씩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제 의미 있는 선택의 예시는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이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성을 간략하게 했는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인지예요. 이제 이것은 횡스크롤 게임이에요. 그리고 플랫포머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바로 플레이어 입장에서 정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가면은 뭐랄까 보상이 없지만 안전하고 아래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높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죠. 즉 플레이어는 의미 있는 선택 앞에서 명확하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FPS 게임에서 달려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의 공격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내가 뭘 선택했지라고 생각해보면은 야 너는 한 5m 전에 갈림길 두 개 중에서 왼쪽을 선택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플래그 의미 있는 선택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에게 명확한 선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게 하죠. 그 다음에 게임 플레이 결과예요. 아까 예시인데 위로 가나 아래나 완전히 동일하고 뭐랄까 플레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이것은 뭐랄까 아트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외형만 바뀐다거나 이런 식이라면은 플레이에게 명확한 결과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첫 얘기했던 좋은 경우에는 플레이에게 명확한 두 가지 게임 플레이 결과, 즉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나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라는 게임 플레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예시가 훨씬 더 좋은 예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옆이었어요. 그리고 상기인데요. 네. 이제 이걸 한번 플레이 했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비슷한 패턴을 레벨 디자이너는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을 때 플레이에게 이걸 보자마자 딱 바로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아, 이거 죽었더라. 아니면은 아, 나는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래로 갔더니 더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이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서 어떤 것이 내가 뭐랄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영속성이에요. 이 슈퍼마리오는 기본적으로 게임 도중 세이브가 없죠. 즉 죽으면 끝나고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에서 시작하는 시스템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했을 때 이제 결국 완전히 돌아오면은 이 플레이어가 지금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즉 아래로 가서 이 느낌표 상자를 먹고 그 다음에 버섯을 먹어서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속적인 결과는 바뀌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다 죽였더니 갑자기 거북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혹은 군바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게임이 영속성을 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선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영속성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뭔가 계속 애들이 스포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플레이어에게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선택을 통해서 이 게임이 질리지 않고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영속적인 재미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플레이 흐름을 말해볼 텐데요. 잠시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플레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쓰신 책 중에 몰입이라는 책이 있고 그 안에는 몰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플레이어 실력이 낮고 높음인데 이제 난이도는 위로 갈수록 올라간다고 칠게요. 만약에 이 게임이 플레이어 실력에 비해서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이 게임은 지루합니다. 아, 지루한 게임. 이거는 초딩 게임이야. 뭐, 아, 초딩은 좀 오반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플레이어의 실력에 대해서 플레이어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 실력에 비해서. 야, 이거는 도저히 못 해먹을 게임이야.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처음 하는 사람이 갈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게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중앙 값을 정확하게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몰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실력이 점점 더 오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면 많은 뭐랄까 싱글 플레이 게임들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죠. 뭐 캔디 크러시 사가나 이런 게임들도 마찬가지인데 스테이지 1 때는 되게 쉽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한 그 곡선의 기복이 지금 설명드린 이런 곡선처럼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식으로 쭉 반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플레이어는 이 게임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레벨 제한이 없다면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곡선들을 만들 수가 없겠죠. 아까 보셨던 그런 뭐랄까 하나의 스테이지를 가진 맵에서는 이 매 스테이지가 없기 때문에 각 뭐랄까 내 실력이 점점 오름에 따라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스테이지 구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제한을 통해서 플레이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레벨 제한의 가장 큰 이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양한 패턴을 만듭니다. 아까 이제 1인칭 슈팅 게임에서 언패물 패턴을 만드는 것과 약간 유사한데요. 이 횡스크롤 게임을 예시를 든다면은 크게 보자면 이렇게 A, B, C의 세 가지의 패턴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A는 플레이어에게 근접해서 터치하면 죽는 아주 가장 단순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C는 낭떠러지에서 이제 플레이어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점프를 요구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패턴을 난이도를 설정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제 혼자 만드신다면은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을 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다른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한다면은 이러한 점수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접 공격은 2점이야, 낭떨어진 2점이야, 공격 공정은 뭐 2점이야, 3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팀원들과 함께 토의를 해서 이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패턴들을 조합합니다. 이제 많은 이론들에서 보셨겠지만 아까 보셨던 그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이제 플레이어에게 이 하나의 패턴이 나온과 동시에 바로 다음에 다음 패턴이 나오게 되면 혼란스럽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을 AB, ABC, C, ACBC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실제 스테이지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A, 처음 시작 지점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이 가장 근접하는 적 A, 근접 A 패턴입니다. 그래서 적에게 세 마리 정도를 줘서 이제 적을 죽일 수가 있고 적이 다음은 죽는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공격을 주는 적을 하나 넣어요. 그렇게 해서 얘는 움직이지는 않는데 원격 공격을 한다는 것을 또 인지시키고요. 이 둘을 조합해서 또 하나의 패턴을 만듭니다. 그래서 A, B를 합쳐서 좀 더 난이도를 올린과 동시에 아까 배웠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써먹을 수 있게 하죠. 이렇게 되면은 A, B가 난이도가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바로 잠시 휴식을 줍니다. 이 휴식을 줄 때는 이렇게 뭐랄까 보너스를 듬뿍 주어서 아 이제 좀 쉰다. 여기에는 적도 없고 오직 보상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굉장히 높은 난이도였기 때문에 이 휴식에서는 플레이 텐션을 쭉 떨어뜨리고 이제 보상을 주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짧게 휴식을 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새로운 패턴 C를 나타내게 되죠. 특히 C 패턴은 이번에 보시면은 아까는 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지하의 이 테마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을 제공하기에 플레이어에게 환기시키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 패턴, 즉 플레이어가 정확한 타이밍에 점프를 떠야 되는 낭떠러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봤던 A 패턴을 합쳐봐요. 점프를 뛴 다음에 적을 죽여야 되는 식으로 A, C 패턴을 합쳐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B, C 패턴을 또 다시 합칩니다. 아까랑 거의 동일한 순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의 또 학습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휴식을 또 갖습니다. 가장 거의 마지막 이제 최종 파이널을 하기 위해서 그 최종 보상을 주게 되고 플레이어가 또 잠시 텐션을 낮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난이도가 되겠죠? 다친 이제 플레이어는 충분히 이 A, B, C에 대한 패턴을 모두 익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ABC 패턴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난이도를 쭉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드는 것을 이제 플레이의 흐름을 만들어서 이제 플레이어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몰입 이론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씩을 학습시키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쭉 이 수많은 패턴들을 학습해서 뭐랄까 계속 플레이어를 플레이의 학습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 다양한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레벨 디자인이죠. 또한 이러한 이 패턴들은 앞으로 게임 이거는 단 하나의 스테이지지만 전체 스테이지가 100개이든 1000개이든 각 스테이지마다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상승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해서 몰입을 시키고 이것을 기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서라는 것은 아직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재밌을까? 해봐야 알겠죠. 그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일단 레벨 디자이너가 뭔가 기획서를 쓴다면은 이런 것을 기획서라고 하고 이 기획서의 핵심 기획 의도는 이렇게 만들면은 플레이어가 몰입을 할 거야. 재밌을 거야. 플레이어가 어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 기획서 설명해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플레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레벨 디자이너라든가 게임플레이까지는 레벨 디자인과 레벨 디자이너에 대한 이론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레벨 디자인 프로세스로 넘어가겠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지식의 저주입니다. 이제 모든 이론을 익혔잖아요. 자, 그럼 레벨 디자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입이 레벨 디자인 하면은 아마 보통은 많은 경우 이런 스테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뭘? 사실 옛날에 수많은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레벨 디자인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 즉 전자적인 완성된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레벨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이걸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이미 더 이상 밝혀질 필요 없지만 최근에 수많은 심리학적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이제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라는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이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학교 중에 땡땡땡이나 아니면 그런 쉬운 동요나 아니면 가요들을 120곡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드리는 사람은 이걸 두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중에 땡땡땡이면은 뭐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에 따라서 이제 탭을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걸 듣고 맞추는 겁니다. 해서 두드리는 사람은 이거 똑똑똑똑 하면은 한 50% 맞추지 않을까?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라고 자기가 이제 설문지에 썼어요. 그에 반해서 듣는 사람은 실제로 맞춘 것은 2%를 맞췄습니다. 이제 100개의 곡 중에서 딱 두 개만 맞출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죠. 이 50%에 비하면은 너무나 낮은 확률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네. 맵을 만든 사람의 예시로 든다면은 처음 플레이를 이걸 플레이할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그 닌자 가이드를 만들었던 레벨 디자이너는 자기 맵을 수백 수천 판씩 디버깅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봤겠죠. 그에 반해서 이 맵을 게임을 처음 하는 사람은 이 게임을 처음 해봤을 텐데 레벨 디자이너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을 뭐랄까 좁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좁혀야 되냐? 가장 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레이를 실제로 지켜보는 거죠. 이제 포탈 포스트 모텐에서도 나왔었는데 플레이를 실제로 지켜보는 것은 뭔가 설문지를 돌리거나 다른 방법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 테스트를 통해서 지식의 저주를 극복 하게 되죠. 자, 그럼 바로 이제 플레이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설문지를 돌립니다. 뭐 교전이 어디서 일어났냐, 크기는 어떻냐, 적을 자주 만났냐, 뭐 맵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도 피드백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뭐랄까 레벨 디자이너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날려봐야 사실은 설문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피드백들을 받아서 뭐랄까 플레이어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했으면 어떻게 불편했으면 어디서 어떻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가 없으면은 이러한 것 설문지를 통해서 맵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플레이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무런 정보 없이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에게 뭔가 이 맵은 뭐다 혹은 전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 로딩 화면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지가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아무런 정보라는 것은 실제 플레이어가 받을 정보라면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게임에서 게임 로딩 화면 중에 맵 전체 맵이나 아니면 폭파 지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공되는 게임이라면은 이러한 전개도를 제공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처음에 플레이어가 사전 정보를 모두 다 알고 플레이를 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 없이 먼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터를 관찰합니다. 테스터를 관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뒤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플레이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손을 어떻게 썼으며 이 상황에서 표정이 어땠는가, 감정이 어땠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용히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설정한 길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성광탄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들어갔는데 구석에 플레이어가 짱 박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레벨 제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아까 그 경험에 따라서 구석을 계속 보면서 가죠. 이런 것들이 이 게임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면은 추가를 해도 좋지만 이거는 플레이어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벽에 구석을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면서 이 수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어요. 플레이어가 어떻게 돌아다니며 내가 설정한 길을 따라가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찰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디 위치가 좋다, 뭐 이런 것들, 삼각대치구도를 어떻게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 내용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이 리스트를 만들 때는 빠짐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중간중간에 빼먹는 것보다는 이 전체 리스트를 일단은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많이 수집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이것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계에서는 관찰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전체 피드백 회의를 해요. 이제 맵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슬라이드에 띄우고 이거 보시면은 이건 종이가 아니라 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띄운 겁니다. 그래서 띄운 다음에 플레이어들이 이제 개발 팀원들이 테스트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한 분씩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분들은 뭐랄까 몇 번의 이런 피드백 회의 과정을 거치고 함께 뭐랄까
문화를 공유하게 되면 이분들이 피드백 굉장히 잘 주시게 돼요. 그래서 뭐 나는 어디서 어디로 플레이를 했는데 어디가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는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 맵에다 마킹을 하면서 맵을 수정하는 맵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것이 이제 글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까 봤던 글로 쓰는 것은 뒤에서 보면서 되게 약간 러프하게 썼다고 보시면은 이것은 실제 맵을 보면서 함께 이 피드백을 뭐랄까 맵을 보면서 직접 봤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상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은 피드백들을 전문가 그룹이 어떤 걸 적용할지에 이제 드디어 걸쳐 이제 쳐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드백들이 모으고요. 보통 하나의 맵을 테스트하고 한 10명 정도의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피드백 양이 약 100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100개 정도의 양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전문가 그룹이란 레벨 디자인 보통 팀이나 아니면 기획자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또 뭐랄까 도움이 이거에 따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도 얻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빨간색, 파란색이 적 플레이어가 죽었거나 아군 플레이어가 죽은 위치인데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피드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적용할지에 대해서 여기 단계에서 이 쭉 리스트를 나열해서 그 다음에 실제 맵을 수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할 점은 이제 절대 플레이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이 실제로 플레이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아 여기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테스트에서는 절대 플레이어에게 직접 개입해서 어떠한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전체 사내 테스트나 이런 식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걸 도와주신 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전체 그냥 작은 사내에서 그냥 팀끼리 테스트한 경우라면은 이 플레이어가 실제 플레이어를 가정을 하고 개발자지만 절대 플레이어 개입을 하지 않고 하면은 수많은 정보들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복 수정입니다. 먼저 아까 만들었던 기획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맵을 실제로 만들어요. 쭉 전체 맵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준비가 됐죠. 그러면은 일단 테스터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터를 네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관찰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당황하면 안 되겠죠. 뭐랄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플레이 테스트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랄까 나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맵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고 내 맵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경계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서의 기획 의도를 제일 먼저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서에서는 요 지점에 이렇게 난이도 올려서 쭉 올리도록 설계를 해놨었어요. 근데 실제 관찰을 해보니 생각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노란색의 난이도에 비해서 빨간색으로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플레이어가 뒤에서 플레이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만큼 플레이를 잘 하지 못했고 굉장히 쉽게 죽었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너무 어려워하는데 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직접 피드백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 큰 문제가 원거리 공격의 난이도가 기대보다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얘가 한 3점 정도로 생각했고 다른 이제 기획팀장님도 컨펌해 주셨는데 이게 3점이 아닌 거예요. 한 5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기획팀장님 컨펌 잘못해서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아까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나열 이제 왜 전문가 그룹이 모이냐 이런 것들을 나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많은 안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1안은 원거리 공격 몬스터의 공격 속도를 낮추자. 얘가 3점이잖아. 근데 지금은 5점쯤 돼. 그러면은 얘의 공격 속도를 낮추자. 지금은 너무 많이 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 속도를 낮추는 식으로 대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패턴을 다시 짜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짰던 패턴인데요. B가 이제 3점 정도였잖아요. 그럼 얘를 한 C 정도로 이제 C가 아니라 이제 D라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전체 패턴을 다시 짜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지옥 같은 일인데요. 그러면은 뭐랄까 전체적인 밸런스도 망가질 수 있고 아까 했던 플레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패턴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본다. 아니면은 현지 난이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획 의도를 변경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노란색이 기획 의도였어요. 근데 이제 빨간색이 원래 기획 의도다. 이거는 기획 의도이므로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아, 이것도 이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대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스테이지 2였는데 그러면은 그냥 스테이지 8로 가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 이건 담당자가 사라졌다 퇴사했다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안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 대안을 잘 많은 것을 준비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대안을 알 했었는데요. 뭐가 좋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1번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번은 이제 담당자가 퇴사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로 이제 스테이지 8로 갈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뽑아버렸고요. 그리고 2번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원거리 공격 난이도를 낮춰보자. 왜냐면은 아직 스테이지를 많이 만들지 않았고 지금 초기니까 원거리 공격의 난이도를 조절해도 괜찮아 하는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거리 공격의 난이도를 낮춰서 수정을 합니다. 공격 속도를 좀 낮추는 거죠. 빈도를.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플레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 과정을 무한대로 끊임없이 쭉쭉 반복하는 것이 이제 레벨 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레벨 자인의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이죠. 그래서 레벨 자이너로서 일하면서 가장 이제 슬픈 경우는 이제 반복 수정의 중요한 경우에 이제 기획 의도에 대해서 뭔가 이 확신이 없으면은 굉장히 슬퍼지는 것 같아요. 이 처음에 기획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재밌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반복 수정을 하면서 내 게임이 굉장히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획 의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뭐랄까 점점점 이제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아 내가 틀렸나? 내가 기획했던 게 방향성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아까 맵은 물론 맵은 약간 차분하게 이것은 맵이며 맵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획 의도에 있어서는 레벨 디자이너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획 의도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은 이 피드백에서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레벨 자의 고통은 이 피드백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맵이 점점 산으로 가요. 이 뭐랄까 제가 예전에 만든 맵들도 뭔가 실내 맵을 만들었는데 이제 실외 맵을 만들었어요. 되게 필드 전으로 만들었고 이제 굉장히 넓은 사거리 이렇게 했는데 플레이어들이 아 이거 사거리가 너무 길다 해서 뭐 나 저기서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어요. 그때는 현재 같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어요. 전체 맵을 띄워놓고 어디서 당신이 이 뭐랄까 저기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고 그냥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맵을 아 그래 그러면은 좀 수정해볼게요. 좀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까 이게 필드 맵이 아니라 무슨 그 창고 맵처럼 된 거예요. 치아가 다 막히고 그다음에 되게 뭐랄까 다른 그때는 다른 맵도 굉장히 많은데 그 맵이랑 굉장히 비슷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 맵은 다른 컨셉이 비슷하잖아 이래가지고 맵이 접혔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이제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일하는 일이고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맵이 점점 산으로 가면은 물론 이것은 모든 것은 다 레벨 디자이너 탓이죠. 레벨 디자이너가 정확하게 그 피드백을 그 뭐랄까 관찰하지 않았고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해서 당연히 반대의 얘기겠지만 레벨 디자인의 가장 큰 보람은 약간 눈덩이를 굴리는 거랑 비슷해요. 작은 눈을 하나 굴리면은 이제 처음에 되게 허접했던 맵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허접하고 그냥 가능성만의 맵이었는데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점 더 이것저것 살이 붙여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즐거워하고 더 재밌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이 레벨 디자이너로서 가장 큰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이렇듯 뭐랄까 이 명과 암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 실제 레벨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8번 반복 수정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벨자는 시스템과 환경을 아울러 게임 플레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는 규격을 먼저 정의하고 플레이 흐름과 의미 있는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레벨자의 프로세스는 플레이 테스트와 반복 수정을 통해서 이 지식의 저주를 극복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면은 만약에 그 면접 때 제가 가장 적절한 대답을 무엇이었을까 하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봤어요. 사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런 대답을 했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레벨 디자이너는 뭔가 기획이나 그래픽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아울러 게임 플레이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아울러낼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냐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는 선택한다 라고 했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럼 제 강연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